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울진골TV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쉬는 날인데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제가 쉬는 날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골프를 치면서 또 교통사고 나고 하면서 허리 통증이 좀 심하게 왔었는데 그 통증을 경감시켜주는데 굉장히 효과를 봐서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데 근막을 좀 뜯어주는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 연말 연초 약속이 있어서 많이 먹어도 사람들이 살쪘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엔더몰리지 관리에 슬리밍 효과 덕분인 것 같거든요. 좀 관리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관리받기 전에 수초를 입으실 건데 직접 엔더몰로지에서 제작한 수초예요. 정말 신기한 쫄쫄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게 제 몸에 들어간다니까요? 프리사이즈인 거죠?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틀은 똑같아요. 하지만 기장 차이로 사이즈가 있어요. 되게 작아도 신축성이 상당히 좋아요. 입기 전에 그냥 연소가 필요한 부분에 LPG 저희 젤을 바르실 거예요. 티 고민하시는 옆구리, 아랫배. 고민이시면 발라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룸에 물이랑 차랑 이런 효소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좋더라고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이 수트가 내 몸에 들어가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게 신축성이 좋아서 이렇게 늘어나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입으로 길게 후. 제가 무리하거나 했을 때 특히 겨울에 추운 날 공 치고 나면은 아플 때가 많거든요. 엔더 관리 받으면 훨씬 낫고 그리고 네. 고주파까지 받으면 다 녹아요. 대박이에요. 후기랑 같이 병행을 했을 때가 효과가 너무 좋아요. 엔더로 먼저 근육을 다 근막을 떼주고 순환을 시켜준 상태로 손을 딱 댔을 때가 너무 부드럽게 잘 되죠. 진짜 근막 근육의 막이 유착돼 있으면은 셀룰라이트도 울퉁불퉁해 보이고 근막이 유착돼 있다 보니까 가동 범위도 되게 약해져요. 가동 범위 늘리기 위해서는 근막을 떼어내줘야 되는데 손으로 하기는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서 맞아요. 엄청 빨개지잖아요. 상당히 아프고 피부에도 자극적이에요. 근데 엔더몰즈 기계는 이런 특수 수트를 입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손보다도 받는 사람은 안 아프고 하는 사람도 쉽게 정확하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요즘 운동을 배우고 있는 소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남죠. 청순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부끄러워하시네요. 의외인데? LPGO 한남 배소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장비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네. 테라피를 할 때에도 신문물을 사용하지만 이 운동하는 데에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신기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필라테스 도구들은 필라테스를 배우시거나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은 다 익숙할 텐데 저기 있는 것들이 되게 처음 보는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익센트릭이라는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네.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얼마예요? 800만 원? 우리 어렸을 때 요요 있죠? 아, 네. 요요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해요. 꿈치로 눌러서 줄기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네. 제가 어떤 동작을 할지 그 키에 맞게끔 그 동작의 정점을 먼저 맞춰요. 내가 올라와서 땡길 정점을 먼저 길이를 세팅을 해놓고 앞에서 휠을 돌려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 휠을 당기고 휠을 다시 풀게 되면
그 힘이 리버스 되면서 나를 데려가거든요. 그 힘의 동력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저항하는 힘으로 운동하는 거다. 그쵸. 고정을 시켜놓고 천천히 팔을 풀어서 줄이 이제 자연스럽게 감기게끔. 자, 얘가 세요. 제가 살짝 도와드릴게요. 얘가 이제 휠이 라지 사이즈라서. 와! 확 끌려가! 근데 이게, 오! 자, 이거를요. 어머! 단관절. 단관절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쌤! 와,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세지? 가져가는 게? 발판이. 어떻게 아까 얘가 휠이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셨어요? 얘가 휠이 지금 무거운데. 이제 푸르니 같은 경우 믿음 미다 아니면 리듬에 숨을 같이 끼셔서 사용하시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휠이 커가지고 더 힘이 네, 세구나. 오 근데 밑으로 완전 무슨 싱크홀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와 잠깐 그만. 또 저거 제일 시선을 빼앗는 휴바라는 장비는 굉장히 저희 센터에서 마스코트예요. 얘는 안에 로드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힘의 측정,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 모으고 밀어내고 푸쉬하는 힘의 측정을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팔 힘을 어떻게 쓰는지. 네. 저 지지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 코어 근육을 써서 하체를 안정화시켜 놓는다면 상체는 다른 부하를 줬을 때 여기서 나의 그 몸통의 안정성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요 모니터상에서도 내 체중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골프를 칠 때에는 체중 이동을 잘 해야 비거를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 체중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지 했는데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이건 오른쪽 체중 이동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몸의 중심점을 정말 어디에 두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 체중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골프를 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굉장히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맞아요. 고차원적인 네. 신문물 운동기구입니다. 이 점이 저 존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내 중심점. 네.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하는 나의 무게 중심점이 네. 실시간으로 모니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발바닥의 안정성. 발바닥의 안정성, 발목의 안정성만 갖고 계셔도 내 체중은 변하지 않고 중앙을 그대로 위치하면서 팔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센터예요. 계속. 네. 자, 그럼 우리가 티샷을 하기 전에 빨리 몸을 풀 수 있는 간단 꿀팁 스트레칭을 소진쌤께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골프채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저희 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스틱 하나를 가져왔어요. 드라이버나 우드 정도의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고요. 왼손등 하늘보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바닥 천장보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교차로 잡아주는 겁니다. 하체를 어드레스 그 상태에서 회전시켜주세요. 손등이 위로 가 있는 방향대로 몸을 회전하는 거. 네. 팔로스로 때 팔이 약간 교차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골반을 고정시켜놓고 두 발의 압력이 지면에서 충분히 같은 비율로 높여진, 놓여진 상태에서 상체에서만 꼬임을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왼손 보이고, 맞아요. 손등 보이고, 네. 꼬아서? 네. 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두 팔이 펴져야 돼요. 네. 두 팔이 펴져야 되고, 저 안에요. 조이는 느낌? 네. 조이는 느낌. 안으로, 내 몸통 안으로 에너지를 밀어넣는 느낌으로, 자, 스틱을 안으로 계속 같은 힘으로 방사 효과를 줍니다. 그 상태에서 골반 묶어놓고 백스윙이요. 네. 근데 저는 거의 이 무릎도 거의 잡아놓은 만큼, 상체에서만 회전을 순수히 일으킬 수 있게. 생각보다 힘든데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요. 진땀이 많이 나요. 여기서 오른다리 지면 누르고 왼다리 마치 반대로 피니쉬 하듯이 이렇게까지도 가요. 그러면은 그 압력과 상지와 하지가 완전히 다 연결된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힘든데? 힘이 흘릴 수가 없죠. 자 거기서 갔다가 피니쉬까지.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네. 반대로도 할 때 손을 가지고 꼬아서 팔은 펴고 조인 다음에 무릎을 계속 정면 보게 하고 턴
맞아요. 상체에서만? 네. 가다가? 네. 더 끝까지? 끝까지 가고 피니쉬까지. 그렇죠. 와, 등이 완전! 등이 완전 X자 근막이 네. 쫙 뽑아지면서 뭔가 등에서 반죽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등 근육들이 생각보다 이 동작이 굉장히 정적으로 보여질 맞아. 수 있는데 계속 조이면서 조이면서 틀어놓고 네. 꼬운 걸 또 트니까 굉장히 네. 여러분 한 방에 근육이 이렇게 X자로 스윙해야 하는 꼬임 방향으로 잘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꼭 티셔츠를 하기 전에 골프채를 잡으시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꼬아서 회전을 해보시면 18홀 다 끝날 때쯤 몸이 풀릴 게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쉬는 날 LPGO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몸도 풀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도 해서 불균형해진 몸을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셋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탈리아에서 방금 오신 느낌.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피트니스와 테라피와 뉴트리션 서비스인데 네. 뉴트리션은 크게 이너뷰티와 바르는 화장품들 다 어우르는 말입니다. 근데 저 네. 유산균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저 유산균이 굉장히 비싸네요. 맞아요, 맞아요. 비싸요. 저 한 포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유산균들의 45일치 이상을 먹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는 잘 먹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쵸.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예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뉴트리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시는 차가 있고요. 네. 차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빼다라는 차와 채우다라는 차가 있는데 채우다가 목표하는 거는 체온을 채우는 거고요. 아 체온을 올리는 예, 그리고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는 채우다가 더 좋아요. 근데 왠지 느낌에 빼다가 그죠? 더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왜 왠지 내 몸이 가벼워지나? 이러면서 네. 먹게 되는 가벼워지는 거는 실제로 그렇고요. 네. 왜냐면 저 빼다 차 안에 성분이 황칠이라는 약재가 많이 들어있어요. 림프를 촉진시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 안에 수석 디자이너께서 아, 직접 아침, 주로 저녁으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근데 이거 시간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태우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차랑 아, 그리고 보이차. 안화차, 육보차라는 세 가지 차가 브랜딩 되는데요. 아, 안화차랑 육보차가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 케이스에 2주치가 들어있어요. 어. 예. 저희 구독자 선물로 차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수량은 프로님으로 협회해가지고 그러면 댓글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이왕 차를... 하는 거 네. 하나 더 선물하죠. 오, 좋아요. 메일비움이라는 제품인데 네. 얘를 만나고나 제 삶이 바뀌었어요. 변비가 있는 분들과 설사하는 분들 두 분 다 효과가 좋은데요. 얘는 소화가 될 수 없는 식이섬유로 만드는 환이거든요. 차전자피를 저희가 한번 삶아서 발효를 한 다음에 환을 만든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제 식습관이 식이섬유질보다는 그 장에서 다 흡수될 수 있는 단 음식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요. 변의 재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표현에 의하면은 휴지가 필요 없을 정도다. 고깃집에 가서 네. 싸면 됐습니다 하고 고기만 드시는 분들 네, 무조건 갖고 네. 다니셔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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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습니다. 먹어야겠네요. 저도 네. 식습관이 거의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저는 또 이제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m gonna go get some more.